자, 부정사의 명사용법 주어 보어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포커스 6와 포커스 7에 나눠져 있는 이유는 포커스 6에서는 주어와 보어일 때입니다. 뭐 어쨌든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투를 붙여서 뭐 네 가지 뜻 중에 뭐뭐 하는 것이 되면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 운동을 뭐 걷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어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걷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 되면 보호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이 7번도 포커스 7도 정리를 하면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want 쪽인지 like 쪽인지 아니면 이와 정반대되는 enjoy 쪽인지에 따라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있고 아닌 녀석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이런 걸 보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라 했었고요.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간접 의문문이라는 또 다른 문법과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 이고요. 여기에 왜 are가 아니고 is가 와야 됩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그 행위가 행위라고 하죠. 행위, 행위는 셀 수가, 그러니까 it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같은 표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게 지금 to 부정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ovels까지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 구라고 부릅니다. to 부정사 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어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고 그렇죠. 동사가 이렇게 매우 뒤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영어 문장은 뭐를 빨리 나오는 것이 좋아한다? 동사가 빨리 등장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내용을 파악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쓴다? It is fun to read fantasy novels 이렇게 표현하고, 자, 판타지 소설이 읽는 것은 재미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판타지 소설은 재미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Fantasy novel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are fun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Fantasy novels are fun, they are fun 해줘야 되겠다. 이 자리에는 반대로 is가 올 수가 없다.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제풀이 했던 것을 읽는 독서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죠. 독서, 독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character, 일단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일본의 성격이죠. 그렇죠? 문자란 뜻이죠. 글자, 문자, 캐릭터 다양한 의미 중에 문자, 글자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자, 글자란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To write Japanese character is difficult. 자, 원래는 Japanese character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되냐? To write Japanese character z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문자란 뜻일 때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오케이. 글자 하나 글자 둘 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캐릭터를 쓰고 싶어? 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라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가 있든 복수형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죠. 문제, 영어에서 명사를 그냥 셀 수 있는 명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자, 그러니까 지금 잘못 프린트된 게 있는 거고 책에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to write Japanese characters 일지라도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일본 문자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일본 문자를 쓰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it is difficult to write Japanese characters 라고 하셔야 되겠죠. 일본 글자 쓰기는 어려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1번 2번 연달아서 to 부정사가 문장에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어로서 사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동사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게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o play the drums is my favorite hobby. 저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 왜 R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똑같죠 지금 1, 2, 3번 연달아서. 그러니까 지금 드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럼 연주하는 것도 행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드럼즈로 끝났을지라도 To play the drums를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is my favorite hobby to play the drum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더가 있는 이유는 이게 악기를 모한다는 표현이므로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표현이므로 더가 있어야 되겠죠. Play the piano, play soccer 비교하면서 이라는 뜻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고요.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네. 지금까지 등장한 것 중에 제일 짧긴 하네. 어쨌든 뭐 어쨌든 한 단어가 아니고 길기 때문에 가짜 주어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t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it 중에서 드디어 오케이. 제일 먼저 배운 건 I bought a book. 내가 뭐 했다? 책을 샀다. It is interesting 할 때 it을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잡아온 걸 보고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덥죠? 오늘 덥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럴 때 i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드디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죠. To eat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만약에 채소가 너의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은 채소를 먹는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vegetables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 여기 vegetables인 복수명사 써놓고 여기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라는 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 2, 3, 4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 2, 3, 4의 공통점 여기에 to read, to write, to play, to eat. read라는 동사가 to read가 됐고 write이 to write, play가 to play, eat이 to eat이 됐는데 이 형태밖에 안 됩니까? 모두 가능하다. reading, writing, playing, eating 모두 다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동명사 주어 그걸 보고는 동명사 주어라고 하고요. 동명사 주어는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가능은 한데요. 잘은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뭔 소리냐? It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vegetables 할 수도 있지만 잘 쓰진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똑같이 묻겠죠. 무엇이 저의 건강에 좋을까요? 채소를 섭취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명사 적용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A는 전부 다 to 부정사가 뭐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봤고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플러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봤다면 B는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요런 게 요렇게 생기게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그렇죠? 전부 다 것이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 있게 보면 무엇은 내 소망은 무엇이다?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란 말을 만든 방법이 바로 뭐를 가지고 그 배우를 직접 보다. 그렇죠? 보다라는 말에다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보는 것 만들었죠. 그래서 완성시켜보면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My hope is to see the actor in person. 그래서 in person의 뜻이 뭐다? 직접 이런 뜻이다. 개인적으로 직접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person이 사람, 개인 이런 뜻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라는 뜻이 됐죠. 그러면 같은 말이 per 그래서 어떤 보는 거야? 어찌 보는 거야? 어찌 보는 거죠? 그러면 personally 그렇죠? personally 됐습니까? personal 우리가 뭐 컴퓨터를 PC라고 하죠. PC PC가 뭔가의 약자인데 뭐의 약자입니까? personal computer의 약자고 personal은 형용사로서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라는 뜻입니다. 근데 형용사엔 personal에다가 ly 붙였으니까 어찌 개인적으로 직접 My hope is to see the actor personally.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to see the actor in person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라는 거 하겠죠 뭐. 그냥 계속 칼질. 무엇은 민지의 목표는 뭐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되는 건 만들었으니까 민지's goal is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의 꿈은 뭐다?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로봇을 발명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것 만들었으니까 his dream is to invent a robot 하면 되겠죠. His dream is to invent. 에이, 뭐하냐?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is dream? 계속해서 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형용법이라 한다? 명사적이라고 하고, inventing, becoming, seeing, ing형 돼야 한대. 전부 다 되죠. 됐습니까? 보어도 똑같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보어로 사용됐을 때 뭐로 바꿔서도 상관없다. 그래서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ing 형태를 선택해도 똑같이 주어일 때나 보어일 때나 상관이 없다. 그다음 다음 문장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을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in an hour가 뭔 뜻이던가요? 한 시간 이내로, 한 시간 후에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hard work. 뭐다? 힘든 일이다. To wash tennis shoes. 테니스 슈즈를 씻는 것은 흙이 많이 묻어 있고 쉽게 때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가주어라고, 얘를 진주어라고 할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To wash tennis sho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a hard work? 뭐가 힘든 일인데? 말이죠. 그다음에 it is impossible. 어떻다?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한 시간 안으로 그 퍼즐을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impossible? 이라고 물었겠죠. 똑같이. It is a good idea. 뭐다? 좋은 생각이다.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치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것 하면 되겠죠. Have a checkup with 누구누구에게 검진 받다, 진단 받다, checkup 받다. Have a checkup with 덴티스트에게 체크업 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계속해서 C의 1, 2, 3문 전부 다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to wash the tennis shoes. 지금 이제 C 문제는 뭐를 찾아라? to 부정사 덩어리를 찾으란 말이에요. to 부정사 구를 찾을 줄 아냐? 그것이 진짜 주어인지 알고 있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거. to ride a bike is a good exercise.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to ride a bike is a good exercise에는 여기서 집어넣으라고 하는 it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to ride a bike가 to 부정사구로서 무슨 어로 사용됐는데? 주어로 사용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가주어 it을 넣어서 아이고야 여기까지죠. 그래서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다안 적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a good exercise. 뭐또 다른 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뭐, 안 썼습니까, 답을? 아니요, 저거 밑에 썼어요. 뭐, 문제를 하나밖에 안 풀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저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그걸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썼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를 빼먹었거나 그렇겠죠 뭐.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지금 to 부정사 구가 무슨 어로 사용됐고 주어로 사용됐는데 it을 쓰라 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하란 얘기고, 2번은 우리말 해석만 봐도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이 무슨 어로 사용되다 것이, 그렇죠, 것이 다 되고 있으니까 보어를 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시험을 합격하다. 패스 더 테스트겠죠. 됐습니까? 패스 더 테스트. 됐습니까? 패스트 이그잼. 상관없고요.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my wish is to pass the exam. pass the test 하면 되겠죠. my wish is to pass the test to pass the exam. exam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더? wish 하겠고 passing 대한데 똑같이 riding 되는데 riding을 썼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지 않고 riding a bike is a good exercise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특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판타지 노블즈 보고 여기에 R을 뜩 써놨는데 이걸 보고 당연히 판타지 노블즈니까 이거 R가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똑띠 해석하세요. 됐습니까? 판타지 소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지 판타지 소설을 읽는 어떤 행위 그것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문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투부정사 구는 끝에 명사가 복수형이 있더라도 어떤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된다? it 취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정리했었습니다. 명사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박스를 몇 개 그릴 것 같아요? 네 개 그리겠죠. 그렇죠. 네 개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상자가 이렇게 하나 생, 상자가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라벨지를 붙이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like라고 쓸 거고, 여기 뭐라 쓸래? want 쓸래요? 여기 want 쓰고, 여기는 enjoy 쓰고, 여기는 try 쓰고. 그러면 이제 쭉 연달아서 like 뚜껑 딱 열어봤더니 안에서 일단 like랑 비슷한 love to the love doing 또 hate to the hate doing begin to the begin doing begin 했으면 start 따라가면 되겠지. start to start doing 그 다음 꼭 한 학년에 한 명씩 전문가가 있던데 이거 이거 전문가 있던데 여기 아무도 없나요? continue continue가 무슨 뜻이었어요? 계속하다. 됐습니까? 지금 얘들은 전부 다 의미의 변화 없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둘 다 상관없는 녀석들 뭐가 I like swimming, I like to swim 가능한 애들 됐습니까? 그러면 want 뚜껑 열어봤더니 안에 있는 식구들 avoid doing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avoid doing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그렇지 따라 나오네 hope to do wish to do 같이 나오면 되지 뭐 또 need to do 그렇지 arrive 도착하다 뭐뭐 하는 것을 도착할 수 있어 arrive 뒤에는 where 정도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need to do 피로 시작한 힌트 줄까? practice doing 아빠 양말 코에 생각 안 나? practice doing plan to do 끝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어렵죠 그쵸 오케이 끝 promise to do promise 뭐하다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to do 됐습니까? 뭐뭐 하기로 약속했으면 언제 해요? 미래 하겠죠 그렇죠 뭐뭐 plan to do 하면 언제 해요? 미래 decide to do 하면 언제 해요? hope to do 하면 미래 하겠지 wish to do 뭐뭐 하길 바라잖아 됐습니까? 뭐뭐 할 필요가 있대 언제 해요? need to do 나중에 하겠죠 need to do는 근데 뭐랑 같다고 가르쳐줬는데 have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만들죠 됐습니까? 자 얘들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이 식구들 아까 툭툭 튀어나왔던 녀석들 중에 뭐가 있었더라? 어버이드. 어버이드 무슨 뜻인데? 그... 키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합시다. 엄마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얘랑 손 좀 봐라. 돈이 엄청 많대. 근데 소문난 발꼬락내야. 그래서 아 얘 만날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한다 했죠. 그렇죠? Consider 뭐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고려하다 같은 말 됐습니까? Consider meeting him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좀 어떻겠어? 좀 만나기 싫겠지, 그치? 뭐 그 다음 뭐 할래? Mind meeting him 하겠지, 그치? 오 좋네, 그치? Mind meeting him 만나는 것을 뭐하다? 싫어하죠. 엄마가 자꾸 만나보래. 그렇죠? 그래갖고 아 그러면 이제 아빠 양말 가져와갖고 Practice meeting him 됐습니까? 아, 아빠 발꼬락내일 참을 수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약속 시간을 잡고 어? 뭐 토요일날 오후 뭐 3시에 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자꾸 미루겠죠. 뭐 postpone meeting him 뭐 미루다라는 것도 있는데 형들한테 어려울 테니까 postpone meeting him, put off meeting him 하다가 그래서 일단 만나봤어, 그쵸? 만나봤더니 좋아, 괜찮아. 뭐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쵸? 차도 막 사주고 막 그런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enjoy meeting him 하겠죠. 뭐 재밌는 시간을 보내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근데 뭐 친구들이 야 너 그 사람 만난다며 그랬더니 내가 deny meeting him 뭐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응, 안 만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사진 찍어갖고 뭐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admit meeting him 하겠죠.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뭐 막 몸에서 막 어 막 죽을 것 같이 막 뭐 두드레기가 막 나고 막 이랬다니까.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만 피니시 meeting him 안녕. 뭐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give up meeting him 포기하고 안녕 우리 헤어져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중에 고등학 이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이러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아 그렇게 얘기해줘서 기억이 나서 좋아요 이럽니다. 다행히 시험 문제 안 틀렸어요. 발꼬락내 생각해서 틀리지 않았어요. 니들이 뭘 알겠냐. 그 다음 try. try는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였죠. try to do는 아니라니까. 노력하다라니까. 시도해보는 건 그냥 한번 어 이게 괜찮을까? 한번 해보는 거. 어 이게 괜찮을까? 됐습니까? try to do 땀 흘린다 그랬어. s다 노력하다고. try doing이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랑 remember랑 forget은 뭐 좀 비슷하죠. 그래서 remember to do는 기억하던데 이 to do 언제 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야?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대아파트에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뭐하기? 당부하기 라고 나와요. 당부하기.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 할 일을 당부할 때 remember to get 또는 뭐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하겠죠. 그래서 잊지 말아라. 됐습니까? to do doing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사 여기에다가 stop을 내가 자꾸 안 넣어. stop 뒤에 to d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는데 stop은 여기서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애는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목적으로서 to do doing을 모두 뭐 누구를 갖느냐 뭐 다 가질 수 있냐 to do만 좋아하냐 doing만 가질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stop은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stop은 이동을 멈추다란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stop doing이 그 stop은 어디 쪽에 들어가냐면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stop은 enjoy처럼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을 가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 자꾸 담배 피우면 여러분들이 stop to smoke라 그래. stop smoking이라 그래. stop smoking이라 해야 되겠죠. 담배 좀 끊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아빠가 담배를 못 끊고 막 같이 여행 가다가 갑자기 휴게소에 막 들어가. 그렇죠? 왜 갑자기 휴게소 들어가요? 그랬더니 I stop to smoke. 그렇죠? 이건 무슨 뜻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stop 뒤에 to do라 했어?
그래서 왜 멈춘다? 담배 한 대 피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stop이 try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목적어로서 뭘 좋아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조금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범위에 들어가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가 했고요.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러면 he wants까지의 뜻은 그는 원한다고 뒤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폰 게임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라는 얘기고 그러면 he wants to play mobile games now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need 뭐 a shower right now. right now의 뜻은 지금 당장 이 말이죠. 바로 지금 right이 오른쪽도 아니고 올바른도 아니고 바로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무슨 시다? 어찌시겠죠. 어찌 지금? 바로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샤워 나왔으니까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그래서 너 냄새 지독하다 이 말이죠. 넌 지금 당장 뭐 할 필요가 있다? 샤워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당장 샤워 좀 해야 돼. 그리고 need to ta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have to take a shower. You should take a shower. 됐습니까? 의무 표현이죠. 의무 표현. 해야만 한다. 근데 여기다 not을 넣어보죠. 그렇죠. not을 넣으면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문장은 어떻게 될 거고? You need not to take a shower입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가르쳐줬는데 근데 조금 다르게 가르쳐줬어요. 야 여기 이 문장 위에 문장에다 그렇죠. 여기 위에 문장에 난 집어넣으면 he doesn't want to play a mobile game now 이랬으니까 여기다 난 넣으면 뭐겠어? you don't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you don't need to take a shower 그리고 you don't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는 무슨 뜻이라 했죠? 그렇죠. 넌 샤워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다. 불필요라 했죠. 그리고 뭘 가르쳐줬냐. You need not take a shower하고 같다 그랬어.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need not은 여기에다 not을 넣은 게 아니야. 여기다 not 넣으면 당연히 뭐 되겠어. Don't need 될 거 아니야. Don't need. 그렇죠. need not이라는 두 단어로 된 조동사가 있어. 조동사 need not이라는 조동사야. 그러니까 need not do야. need not do. you need not take a shower. 그러니까 동사인 need에다 not을 넣으면 don't need란 말이야. 똑같이 don't need는 to do라는 녀석이 명사 뭐야 목적으로 온단 말이야. don't need to do. need to do.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짜증나게 need not이라는 조동사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need not to do 하면 안 되고 need not do라고 need not do. 됐습니까? 뜻이 이것도 불필요해요? You need not take a shower right now도 똑같이 넌 지금 당장 샤워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take a shower right now 하고 똑같고요. 필기광 열심히 필기하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like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on weekend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이니까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weeke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decided 그녀가 뭐 했다? 결정했다. 그를 뭐 하는 거를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래서 그녀가 뭐 했을 때 그렇죠. 그로부터 반지를 받았을 때 뭐하기로 결정했었어? She decided to marry him. 됐습니까?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래서 got은 여러가지 뜻인데 요 뒤에 뭐 어떤 시가 아니고 뭐가 왔으니까 명사가 왔으니까 뭐 했다? 받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몇형식? 그렇죠. get 뒤에 what이 오면 3형식 목적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1, 2, 3, 4 중에 한 놈만 조금 다르죠. 네. 몇 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번만 좀 달라요.
3번, 어, 그래? 그럼 나랑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네? 그쵸? 그러면 3번만 다른 이유는? I like going to the movies on weekend 해도 상관없죠. like는 둘 다 뭘 써도 의미 변화가 없이 같은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want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는 to do만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난 고기만 먹을 거야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습니까? 야, 오늘 외식할 건데 회 먹을래? 고기 먹... 회는 무슨 회? 그렇습니까? 근데 둘 다 골고루 잘 먹는 애들도 있고. 그쵸? 그렇습니까? 디미니 어느 파? 고기파? 생선파? 고기파. 요 고기. 됐습니까? 회는 무슨 회? 됐습니까? 날씨 이렇게 더워지는데 회는 무슨 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 만나면 뭐 자꾸 다른 애들 자꾸 불러내지 않디? 뭐 이런 애는? 뭐 이런 애? 메리, 비짓, 엔터. 또. 그건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메리 미 비짓 코리아 엔터 인투 더 룸이야. 엔터 더 룸이야. 그렇죠.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것들. 메리 윗 힘이야. 메리 힘이야. 여기 윗 있으면 애들이 어 누구누구와 결혼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비짓 투 코리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매정식 동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얘들은. 오케이. 뒤에 이제 뭐 비짓 뒤에 코리아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이거? What이지. Go to Korea 할 때 to Korea가 where겠지. 그럼 비짓 코리아는 몇 형식인 거야 지금? 3형식이잖아. 3형식 동사. 됐습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애들. 그냥 명사가 오면 되는 enter the room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똥강아지들아. 뭐 이런 거 해볼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장소다. 됐습니까? 방문하기 좋은 장소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쓸 것 같아?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그래. 왜냐하면 얘는 visit the place야? visit to the place야? 그럼 go the place야? go to the place야? 그런 얘기 했잖아 어디서.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딴 것도 해볼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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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게. 똥개들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 서울은 네가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대시 맞죠? 근데 똑같은 표현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이번엔 뭐가 맞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달고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사 써야 되고 얘는 안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 이게 다 연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뭘 쓰면 안 되는,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선생님은 계획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법의 제목은 뭐냐? 관계 대명사를 써야지 맞는지,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맞는지를 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했는데요. I'm not sure 의 뜻은 뭐고?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똑같은 얘기하고 싶을 때 I'm not confident? 그렇죠. I'm not confident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 알아보셨어요? 어, 이거 말고 I'm not 그렇죠. I'm not certain. 대화 파트에서 만나봤죠. 됐습니까? I'm not certain, I'm not confident.
불확신. 여기 not이 있으니까 불확신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I'm not certain. I'm not sure. I'm not confident. 내가 confident은 조금 어색하다. 자, 어쨌든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오늘이란 말이 있고 이런 것들 조물딱조물딱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오늘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그렇죠? 엄마들의 맨날 하는 고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고민하는 문장.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이다. 그럼 뭐라 그랬다?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했겠죠. 좀 이따가 얘를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얘기 할 것 같죠? 이렇게 위에 살짝 보세요. 됐습니까? 위에 설명 부분. 이 부분 보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 not sur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I 뭐뭐뭐 이래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신 게 맞는지 좀 이따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 하면은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모르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이렇게 뭐라도 생각해 보는 거 하고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sked me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이거 가만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그럼 그녀가 나한테 뭐 했습니까? 물어봤죠. 그렇죠. 여기에 그 단어가 나왔고 이런 것들 했으니까 요 부분의 해석, 요 부분만 해석하면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그러면 그런 뜻의 의미를 완성시키면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하면 되겠죠. To read the word 됐습니까? 좀 이따가 how to read the word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또 물어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생각. 힌트는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누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물어본 거야? 내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물어본 거야? 그녀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야? 뭐 그런 거 생각도 해보시고요. 이거를 내가 왜 물었을까? 됐습니까? 이걸 왜 확인시켜 보는가 또 생각해 보시고요. 위에 것도 뭐 보면 내가 잘 모른다 했으니까 누가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Chris는 뭐 했다? 몰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you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너를 여기에 해석 먼저 하면 너를 너한테 언제 전화해야 할지. 그쵸? Chris는 너한테 언제 전화해야 될지를 몰랐어. 그럼 완성시키면 Chris didn't know when to call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한테 언제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것도 좀 이따가 바꿔볼 때 똑같은 표현 바꿔볼 때 누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크리스가 언제 전화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자꾸 왜 합니까? 이걸 왜 누가라는 말을 왜 자꾸 떠올려 보는지는 그거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we need to talk about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대화를 나눠 봐야만 한다 했죠. 그렇다면 full vacation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뭐를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말죠 방학을 위해서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완성시키면 we talk about where to visit for vacation 됐습니까? Where to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대화를 나눠봐야 된대, 우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는 일단 좀 써놓을게요. I'm not sure, 블라블라 할 거고. 그 다음에 she asked me, 블라블라 할 거고.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블라블라 할 거고. 그 다음에 we need to, 뭐야? To talk about blah blah 할 텐데 그 다음에 I'm not sure 다음에 뭐겠어요? What I should cook today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 뭐 엄마니까 뭐 아들내미나 딸내미한테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뭐라고 물었을까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What? 그렇지. What should I cook today?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cook today?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문. 그 다음에 얘가 I'm not sure랑 합쳐졌을 때 이걸 보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꼭 요리를 엄마만 하는 건 아니지. 아빠가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아빠가 아 오늘 뭐뭘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다음은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물었으니까 여기에 She asked me how 하고 주어 동사 나와야죠. How she should read the word.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She asked me how she should read the word. 됐습니까?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 나오고 should she read가 아니고 she should read라는 묻지 않는 어순처럼 생기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은 뭘까요? How should I read the word. 그렇지. 요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How should I read the word? 됐습니까? 자 이거 지금 해놓으세요. 나중에 하려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간접 의문문을 좀 선생님이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분 3학년들 과정까지 다 수업을 해봤고요. 간접 의문문을 좀 약하게 교재에 돼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교재가 그래서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Chris didn't know when to call you는 when 주어 동사 와야죠. When he should call you. 됐습니까? Chris didn't know when he should call you. Chris는 몰랐었다.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 절이다. 명사 아 참 얘는 절이고 의문사 플러스 to do when to 명사 구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한 명칭은 그거 몰랐어. 됐습니까? 그래서 크리스가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럴까? When should I call you 있겠죠. When should I call you. 내가 너한테 언제 전화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게 은근슬쩍 뭐라고 하는 문법의 초벌구이냐 하면요 예방접종이냐 하면요 화법이라는 문법에서 화법 그 다음에 we need to talk about 우리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where to visit the vacation은 where we should visit for vacation. We need to talk about where we should visit. 그러면 우리가 직접 대화를 나눌 때는 뭐라 그랬을까? 어디를? 그렇죠. Should we visit for vacation? 이렇게 직접 물어봤겠죠. Where should we visit?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봄은 건너뛰고 여름으로 가려나 보다. 그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입니다. Tell me when to start. 나한테 뭘 해달라? 말해달라. 무엇을? 그렇죠.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좀 말해달라. 시작할 시간 좀 알려달라. 됐습니까? 그러면 예? 아 참 오 I'm not sure는 I don't know죠. I don't know. I'm not sure. I don't know. 그렇죠. 나 모른다 이 말이죠. I don't know what to cook to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Chris didn't know도 그러면 I'm not sure가 I don't know니까 Chris didn't know는 Chris 요거 무슨 시제인지 보이죠? 네. 그러면 Chris Chris not Chris Chris was sure? 그래, Chris was not sure. 됐습니까? 오, 됐습니까? Chris wasn't sure. Chris wasn't certain when to call you. 됐습니까? Chris wasn't sure. Wasn't. 예, yeah, wasn't sure. 시제 맞춰준 거죠. Chris wasn't sure when to call you.
있습니까? 오케이. 처음에 when to start의 뜻은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는데 언제 스타트 할지, 그러면 언제 누가 스타트 할지를 알려달란 말이야. 그래서 tell me should start. 아이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죠. When,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랬겠다. When should I start? 하고 물음표 꼭 해야 되겠죠. 그건 직접 의문문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의 해석이 어떻게 되지? 나 언제 시작해야 할지라는 것을 왜 하는지 알죠? 지금 예정식이야. 사형식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꿔 써도 되지? Tell when to start to me.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잘 안 쓰고 좀 어색했어. 하여튼 그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뭐 또 끊어낼 게 뭔가 세리미가 뭐했다? Show도 했죠. 그렇죠.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보여? Show. A. B. 또 보이네요. 됐습니까? 또 배정식이야. 나에게 How she should make 김밥. 그녀가 어떻게 김밥을 만들어야만 하는지를 나한테 시범을 보여줬다. 그걸 시범 보여줬다. 앞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Selim show you? 이렇게 물겠죠. 뭘 보여줬는데? How she should make 김밥. 김밥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는지. 그래서 똑같은 의미는 Selim showed me how to make 김밥. 이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렇죠? How to make 김밥. 그 다음에 She decided. 그녀가 뭐 했다? 결정했다. Where we should go? Where she should go? 그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케이. 뭐로써 on a boat trip. 배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했다. Boat trip으로. 배 타고 어디로 여행 갈지 결정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 She did where to go on a boat trip. Where to go on a boat trip.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Go on a vacation.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출장이라며. Go on a business. 부시네스. Go on a business.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Go on a picnic. Go on a trip. 뭐 서술형 문제에서 수행평가 같은 데서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표현. 비즈니스가 실장이에요? 사업 뭐 이런 뜻이냐? 비즈니스맨 못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사업가. 됐습니까? 그 다음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누가 다? 메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을. 그를 다시 만나다? 그를 다시 만나다? Meet him again. 됐습니까? 그럼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to meet him again이나 meeting him again인데 저 메리가 희망한다를 써봤다니 뭐니까? 메리 홉스니까 얘는 누구 같은 애야? 원트 같은 애죠. 그러니까 to meet him again. 됐습니까? 메리 홉스 to meet him again.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라는 것을 그것을 뭐한다? 모르겠다. 됐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에이 이거 쓰기 좀 식상하지 않아? 그렇죠. I don't know 쓰기 좀 식상하지 않아? 아 괜찮아요? 그래서 I'm not sure. I don't know. 할게요. 알았어요. I'm not sure. I don't know. 그 다음에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to buy. What to bu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should I buy? 아, 직접. 그렇죠. Should buy. 그렇죠. What should I buy는 물음표 막 붙여야 됩니다. 마침표 붙여야죠. I don't know에 따라가야죠. I don't know what I should buy. What to buy.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명사용법들 쭉 되게 간략하게 쉽게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형용사용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난다? 제발 뭐 좀 생각해라. 살아있네. 됐습니까? 살아있네. 안 틀리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둬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바람 불어도 뭐지? 뭐한 짓이지? 예비사 주어가 뭐예요? 니네 학교에서 배웠다며? 안 배웠어요. 니네 아직 안 배웠냐? 아 배웠어요. 학교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네. 그래서 살아있네를 조심하는 건 뭐를 많이 알아야 되나?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그렇죠. 편지 쓰다가 write a letter니까 그러니까 써야 할 편지. 그렇죠. A letter to write이 가능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랑 놀다. Play with 뭐 friends 할까요? 여러 명이랑 놀면? Play with friends. 그러면 놀 친구, friends to play with 이런 것들 조심.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그러니까 탈 자전거 그렇죠. A bike to rid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는 살아있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국 어떤 그 장소를 한 장소를 방문하다가 뭐니까 visit a place니까 방문할 장소 a place to visit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장소로 가다 go to a place니까 가야 할 장소 a place to go to 됐습니까? 이게 형용사용법에서 좀 중요한 거고요. 자, 형용사용법은 어쨌든 to 부정사가 형용사용법을 하니까 길어집니까? 짧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 간다? 뒤로 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It's time to have some fu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실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뭐 주의? 어순 주의. 차가운 어떤 것은 뭐야? 차가운 어떤 것? Cold something이야? Something cold이야? 그렇죠. 그럼 차가운 것은 cold thing이야? Thing cold이야? Cold thing. 그렇죠. Thing cold. 발음도 이상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란 말이야. 얘가 정상. 됐습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이 한 단어가 형용사가 짧게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말이랑 똑같은 어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닌 경우 조심하라. 왜 어순주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난 존즈 씨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쵸? 여기 노 있네. 그렇잖아. 그쵸? 뭐 좀 이따 얘기해보고 노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어쨌든 뭐 이게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면 뭐라 해야 되겠다?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해야 되겠죠.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됐습니까? 존즈 씨랑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됐습니까? 자, 헤드 속에 뭐 들어있는지도 보이시죠?
그렇죠? 됐습니까? I had no chance to talk to. 대화할 기회 없었다. I had no chance to talk to. 됐습니까? 여기 이 문장에 to가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to입니다. to talk 할 때 to는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to 부정사를 만들려고 온 거고요. 얘는 to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누구에게? 존즈 씨에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완성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쵸? 뭘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흥미로운 어떤 거? 좀 다듬어봐. 그래, 그런 뜻인데 좀 다듬어봐. 너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뭔가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너한테 보여줄 만한 뭔가 흥미로운 게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어법상 바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to show you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잖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하면 뭐 또 딴 거 생각나지 않아?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아, 그게 참 아쉽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이따가 관계대명사 절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꿀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렇죠. 관계대명사 절로 바꿨을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누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냐? 누가 보여주는 거야? 누가? 이거 좀 내가 보여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할까? 아까라도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 그쵸?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죠. 왜 자꾸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왜 생각하냐? 지금 구를 뭐로 만들어야 되니까? 절로 만들어야 되면 가장 큰 차이가 구에는 주어 동사가 없어도 되지만 절에는 있어야 돼.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찾고 있는 중인데 뭘 찾고 있어요? 의자죠. 의자는 의자인데 뭐 하기 위한? 앉기 위한. 앉을 뭐 해도 되겠고요. 앉기 위한 의자를,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대로 완성시키면 They are for a chair to sit on. 그렇죠. 3번 이게 바로 뭐?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그들은 앉을 의자를 찾고 있어요. 왜 to sit on 해야 된다? 의자에 앉다라는 표현이 뭐니까? sit.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걸 꼭 해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lie wanted a pork to ea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4-1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 문제로 나온 건 Julie가 뭐합니까? 원하죠? 뭘 원해요? 포크를 원하죠. 그렇죠? 포크를 포크인데 뭐 하기 위한 포크야? 먹기 위한. 그렇죠? 그럼 도대체 먹기 위한 포크를 원한다.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봤더니 지금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eat a fork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포크를 먹는 거지. 괴물이냐? 됐습니까?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뭐가 돼야 됐다? eat with a fork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3번, 4번 똑같이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제대로 완성시키면 Julie wanted a fork to eat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2, 3, 4는 다 뭐 해볼 거냐면 좀 이따가 절로 바꿔볼 거예요. 됐습니까? 스님이 살고 계신 곳을 한번 바꿔봅시다. 평화로운 마음 가지고.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내가 4-1 만들어 놓은 포크는 무슨 뜻이야? 돼지고기. 이건 돼지고기죠. 그러면 줄리가 뭐 했다? 줄리 wanted. 뭘 원했어요? 포크를 원했죠. 포크는 포크인데 뭐 할 포크? 그렇죠. 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eat pork 하면 무슨 뜻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with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은 줄리는 뭘 원했다? 먹을 돼지고기를 원했다 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2, 3, 4는 해봅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자, 이 문장은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면 뭔가 흥미로운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니까 to show you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부터 꾸며주는 말 시작해요 란 뜻으로 일단 얘를 지우고요. 뭘 바꿨을 거니까 뭘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여줄 건데? 내가 언제 보여줄 건데? 그렇죠? 뭐 지금 보여줘도 되지만 이렇게 하겠죠? 그쵸?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단데 다짜 떨어지고 여기 오는 녀석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여기 선행사는 여기 있습니다. 선행사 얘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얘를 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지면 안 돼. 됐습니까?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something의 특징 때문이죠. something은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something은 만들어진 게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some하고 thing을 합쳤는데 some 뒤에는 그렇죠. some book, some books 또는 some money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쨌든 뭐 이런 게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둘의 공통점이 뭐야? 응? 명사라는 거죠. 명사. 그쵸? 니들 이거 뭐 할 때 배웠냐? 이거 수량 형용 그 수량 형용사 할 때 배웠어. 수량 형용사 기억 안 나십니까? 있지. 또 할까요 우리? 아니야. 걔들 수량 형용사였잖아. 네. 그러면 얘가 지금 형용사란 말이야 이미. 그러니까 띵이랑 명사 앞에 이미 뭐가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형용사를 또 쓰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나 봐.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형용사를 여기 뒤에다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외, 뭐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유를 아는 것도 좋긴 하죠. 자, 내가 이 자리를 왜 비워놨냐? 막 아무거나 막 쓰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쓸 때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나. 첫 번째 따져야 될 거 선행사가 얘라는 거죠. 그 다음 따져야 되는 게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Interesting 더하기 I will show you the something 안 달고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뭐? 진짜야? 선행사가 뭐야?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first, the best, all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다? that이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가볼까? 이 that 뒤에 요놈이랑 요놈이 있네? 그치?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하고 같은 게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I will show you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hat I will show you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그 뭐야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 관계대명사가 주요 문법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주요 문법이라며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죠. 다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 역할하는데 얘는 주어동사가 있는 절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show you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구다. 이게 훨씬 편하겠다. 그치?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찾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they are looking for a chair는 chair인데 지금은 to sit on 하고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딱 쳐다보자마자 그렇죠? 찾아보자마자 아유 여기는 사실은 이걸 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잠시만요. 예 어머님. 예예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오늘은 뭐 결속성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A의 4번은 뭐 얘기할 거리가 하나 보이죠? 네. 그렇죠. 뭐가 보여요? Pleased 보면 이제 뭐 해오라 그러고 Please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오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Pleasing이 뭔 뜻인지 생각해오라 하겠죠. 됐습니까? 세 녀석을 비교해오라. 뭐 Please 제발 이러면 내가 제발 때리겠죠. 누가 그거 물어봤냐 이러면서. 됐습니까? 점심 먹기 위해 식당에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식을 듣고 놀랐고요. 나의 오빠는 공을 놓쳐서 당황했답니다. 그러면 A의 1, 2, 3, 4 중에서 하나 더 얘기할 건 이거 뭐 쓸 수 있는 거 in, or나 또는 so, add를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B의 1, 2, 3도 그거를 시켜볼까 했는데 너무 티가 나서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3번에 뭐 얘기할 게 보이죠? 뭐가 보여요? Embarrassed가 보이죠. 그러면 뭐해라 그러겠어? Embarrassed 하고 그 다음 뭐겠어요? Embarrassing 이겠지. Embarrassing Embarrassed Embarrassing Embarr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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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이런 상황. 그쵸? 이런 상황. 어떤 모먼트? embarrassing 모먼트겠죠. 그쵸? 내가 똥을 쌌어. 그러면 embarrassed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더러운 비유를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뭐 한 번씩 다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그런 적 없어? 아, 다행이네. 대충 넘어가 더러운 얘기였어, 그냥. 급동이 마려운 순간 있잖아. 급동. 급동이 마려운 순간이 embarrassing moment라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급동을 싸버렸어. 그러면 embarrassed 할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나는 그 공원에 폴을 만나서 반가웠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둘 중에 in or를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사양할 거야? 아니. 사양하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형법에서 두 번째.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 수식 있어. 형용사 수식. 네. 뭐 미련이 남습니까? 자 요거 뭐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인데 결과 하나 하고 그냥 형용사 수식 두 가지 할 건데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운을 띄웠냐. 형용사가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그 뒤에 뭐가 온다. 그래서 뭐 만든다. 어찌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다가 뭔진 다 알잖아. 네. 쉬운도 알고. 네. 그러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지. 오케이. 어찌 어떤, 여기 어떤 한다며.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여기에 소속되는 겁니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라고 묻는다면 앞에 오는 무슨 시를 꾸며야 되니까 어떤 시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부사제곱법 어찌 시제곱법이다. 먹기 쉬운 eat to e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갑자기 뭘 얘기했었냐면요. 나는 거기 아 나는 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갈 준비됐다 이래도 되죠. 네. 그쵸? 뭐도 상관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고를 쓰는 바람에. 자, 그래서 요것도 또 써봅시다. 그래야죠. 계란에 필요로 한다. 그게 실제 문장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투부정사 용법이 나중에 여러분 교과서 수업할 때 부사적 용법으로 봐도 되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돼. 사실은 니들 질문하는 게 그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형용사다, 이건 부사다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어. 실제 문장에서 오케이. 그래, 나는 피자 만들기 위한 계란이 필요해. 나는 피자 만들기 위해서 계란이 필요해. 상관없어 사실은. 됐습니까? 어쨌든 자, 이건 무슨 제용법일까?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형용사 제용법을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게 뭐의 예로서 이걸 얘기했냐면요,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할 때 뭐에만 의존하면 틀릴 때가 있다, 해석만 의존하면 틀릴 경우가 있다 그랬어. 자, 얘를 한번 쳐다볼까? Ready. 앞에 얘가 보여요. 네.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준비된. 그렇지.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란 말이야. 그렇죠. 어떤 시.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지금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피자 만들 준비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제국법처럼 보여. 얘는 형용사제국법이야. 계란은 계란인데 어떤 계란? 피자 만들기 위한 계란.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오면 이것도 피자 만들기 위한, 피자 만들기 위한 똑같이 보이는데 만들 써놨네. 됐습니까? 또 우리말 해석은 똑같지만 얘는 부사제국법이고 얘는 형용사제국법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수식은 어찌 어떤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맨날 나오는 거 두 가지 정도 있어. 뭐 자라서 뭐가 됐다 하고, 잠에서 깨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 맨날 이 두 가지만, 중학생들은 맨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결과적 용법이 나올 텐데요.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문장의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뭐 당연하겠죠. The boy grew up. 누가 다? 어른 됐다. To be a great pianist. 뭐 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됐다. 원래 문장은 The boy grew up and he was a great pianist.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Became 쓰는 게 좀 더 의미상 자연스럽겠지만. 근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도 쓸 수가 없게 됐어. 됐습니까? 근데 무슨 뜻은 가지고 있어야 됐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란 뜻은 갖고 있대. 접속사가 없으니까 주어 동사는 못 써. 그러면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 to be, to 부정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어떤 사람, 매우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낸 문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해석으로 얘기하는데요, 뭐뭐 하기에 라는 뜻으로 to 부정사 앞에 오는 형용사를 꾸며준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요.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어 주고 있을 때, 됐습니까?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됐습니까? 읽기 쉬운 is to read, 읽기 쉬운 is to read,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부사제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 이 스마트폰은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 쉽다. The water in the bottle is safe to drink. 그래서 어떤 무엇이 어떻다? 물이
어찌 어떻다 마시기에 안전하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두 문장 있죠? 이 두 문장은 똑같은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써 있는 거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를 해석을 쓰면 이 스마트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 안에 있는 그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문장하고 똑같은 것은 뭐냐? 쉽다. 무엇은?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버전으로 바꾸면 It is easy to use this smartphone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도 돼 있죠. 그렇죠? 이거의 또 다른 버전은 어떻다? 그렇죠. 안전하다. 무엇은 이 병 안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그래서 It is safe What? To drink the water in this bott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표현으로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to 부정사의 용법은 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to 부정사가 뭐뭐 하다니 라는 뜻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부사제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You must be foolish. 넌 어떻다? 멍청함에 틀림없다. 뭐 하다니?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일을 믿다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 to 부정사가 무슨 제용법이란 말이야? 그럼 왜 부사제용법인지 볼까요? 누가 여러분들과 보고 다짜고짜 You must be foolish 이랬어. 그렇죠? 너는 멍청하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휙 지나가 버렸어. 그렇죠?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Why am I foolish?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 Why? 됐습니까? 얘가 to 부정사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 왜 부사제용법인지 첫 번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foolish 뜻이 뭐고? 멍청한 이란 뜻이고 어찌 멍청한? 그런 거 믿어서 멍청한 됐습니까? 그래서 또 뭐 만들고 있어 이거 또 어찌 어떤 만들고 있잖아 됐습니까? 자 요거 설명을 위해 다음 문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문장을 조금 바꿀 건데요 좀 쉽게 바꿀 건데요 뭐 You ar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했듯이 뭐 끊어있게 하면 누가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to believe such a thing 하다니 그런 것을 믿다니 너무 멍청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멍청하다 누가? 뭐 하는 것? 됐습니까? 멍청하네. 네가 그런 걸 믿는 건. 됐습니까? 그러면 멍청하다. It is 그렇죠. It is fool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쳐다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뭔 you? Of you 그렇죠 of you to believe such a thing 됐습니까? 뭐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네 대충 넘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로 뭘 쓴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알맞은 거 아 그 다음에 아 좋아 부사용법이니까 찌끄레기들 다 튀어나온다
자, only to do라는 게 있습니다. only to do. 결국 뭐뭐 했다.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뭐뭐 해봤다. 자, 여기에 try하고 fail을 볼까요? try 뭐하다? 노력하다 이 말이죠. 노력하다, 시도하다. fail은 실패하다. 그러면 try하고 fail은 자연스러운 관계야? 좀 뭐 벗이 들어갈 것 같은 관계야? 그렇죠? 그러니까 I tried again and again. 나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봤지만 only to fail. 뭐 할 뿐이었다? 뿐이었다 라는 뜻으로 이 부분을 같은 의미 전달하는 게 뭐냐? I tried again and again, but I only 넣어주면 좋겠죠? Only failed 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그냥 뭐 할 그러나 나는 그냥 뭐 해버렸다. 그냥 실패해버렸다. I tried again and again, but I failed 해도 되는데. I failed 해도 돼요. 어? 아까 이거 어느 문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He grew up to be a doctor. He grew up to be a doctor는 but이 아니고 and. He was a doctor. He wasn't a doctor가 아니잖아. 그렇죠? only to do는 무슨적 용법이다 이거. 결과적 용법인데. 그렇죠. 좋은 결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문장의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면 반전이 있는 결과? 반전인 결과. 반대되는 결과. 아, 올 때 only to do를 쓰는 이 결과적 용법의 부사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뭐 할 뿐이었다. 됐습니까? 기껏해야 뭐 할 뿐, fail 할 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only의 뜻이. 됐습니까?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법인데 니들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네. 좋아요. 좋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하세요. 요 안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딘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A에 1번하고 3번 있죠? 그쵸? 얘 두 개는 다른 버전이 가능하죠? 네. 똑같은 의미 표현하는 다른 버전. 같은 경우에 다른 버전 가능한 게 몇 번이에요? B, A, 1, 2, 3 중에. Justin woke up, be a star. This case is to carry easy. Chopsticks are difficult using. 오케이.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업할 때 다른 버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 수업 시에. 그 다음에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겠다. 찹스틱스 젓가락 말바르게 해석해라. My grandmother lived 어쩌고 저쩌고. 이 must가 몇 가지 뜻이 있었더라? 두 가지. 뭐하고 뭐? 다 하고 뭐뭐 해야만 한다. 뭐 뭔 얘기 할지도 알겠죠? 그러니까 C에 1, 2, 3 중에 있잖아요. C에 1, 2, 3 중에 Y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게 몇 번인지 Y에 대한 대답이 문장 속에 들어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네. 그게 몇 번인지 생각해보세요. Y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문장.
그 시인이 87세까지 살았고요. 무슨 시제? 과거죠. 선글라스는 여름에 쓰기에 적절하다. 프로퍼가 무슨 말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적절한이겠죠. 적절한. S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적절한. 네? Sure. 확실한 거야? 뭐 하면 sure야? 아니야, 모르는 단어야.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단어야. 오케이, 투투형부가 이너프투두를 지금 시작하기엔 시간이 좀 빠듯하겠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